뒷범퍼 PPF 시공을 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. 필름 앞면 뒷면에 충분히 길을 뿌려주시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게끔요. 정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전기가 날 때 필름 표면에 먼지가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필름의 끝부분 약 한 20cm 정도 그 부분은 개를 뿌려주지 않는 거예요.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, 이런 식으로 잡고 하나 둘 착 한 명은 이쪽으로 당겨주고 한 명은 이거를 펴주고 이렇게 하나 둘 살짝 하나 둘 살짝 오케이 했어 지금 올려주시고 이렇게 고정 X7 뒷범퍼는 여기 윗부분,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두 개로 따로 시공을 할 거고요. 지금 이 트렁크 부분 필요 없는 부위는 잘라내서 사이드 미러로 시공을 하겠습니다. 버리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
자, 이 정도면 사이드 미러 하나 딱 나와요. 뒷범퍼 시공된 면을 보여드릴게요. 뒷범퍼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위가 이 부위예요. 지금 보시는 부위. 자, 이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면 정말 시공이 잘 된 겁니다.